그만해요. 벌써 세 블록이나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당신이 묻는 말에 대답할 테니 그만 좀 귀찮게 따라다니고 절 좀 내버려 두세요. 왜 죽은 사람이 말을 타고 발렌시아 거리를 지나가는지 말해줄게요. 저 언덕에 있는 성 보이죠? 저 성이 바로 무어인들과 기독교인들 모두가 엘시드라고 칭송하는 로드리고 디아스의 집이에요. 엘시드는 영주를 뜻하는 아랍어 세이드에서 온 말이죠.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에요. 엘시드는 옛 스페인 왕의 기사이자 충성스러운 봉신이었죠. 왕이 죽자 두 명의 왕자인 산초와 알폰소가 스페인 왕국을 서로 나눠 가졌어. 산초 왕은 국경 부근에 있는 성이 많은 불모의 강풍지대 카스티아를 통치했고, 엘시드는 신하의 도리에 따라 카스티아의 새 왕을 섬겼죠. 교활한 알폰소 왕은 레온을 다스렸지만 기독교 스페인 전부를 차지하려는 계략을 세웠고, 곧 카스티아와 레온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은 엘시드가 사악한 알폰소를 선포하려 골페헤이라 전투에서 절정에 이르렀죠. 전투에서 엘시드에게 패한 알폰소 왕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교활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알폰소는 사모라의 성벽 아래에서 비밀 회동을 하자고 형인 산초 왕을 유인해 한밤중에 그를 암살시켰어요. 산초 왕이 죽자 알폰소는 레온과 카스티아를 모두 통치한 기독교 스페인의 강력한 왕이 되었죠. 엘시드는 알폰소 왕을 믿지 못했지만 이제 알폰소가 왕이었기에 신하로서 어쩔 수 없었어요. 엘시드는 알폰소 왕에게 산초의 죽음에 결백함을 맹세하라 요구했어요. 알폰소는 마지못해 군대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신성한 유물의 결백을 맹세했죠. 엘시드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알폰소가 진정한 왕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려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알폰소 왕은 엘시드가 자신을 도와줬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의심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반감을 품었고, 엘시드가 병사와 백성들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를 더 시기하고 의심했죠. 그래서 엘시드를 끊임없이 혹독한 전투에 내보냈지만 엘시드는 언제나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어요. 엘시드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요? 저는 아스투리아스의 히메나, 이 성의 안주인이죠. 엘시드와 저는 1075년 카스티아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이 무어인과의 전투에 파견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였죠. 멀리 동쪽에 있는 성지에는 이슬람 세력이 셀주크 티르크뿐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스페인에는 무어인이라는 또 다른 이슬람 세력이 있죠. 스페인 남부는 오래전부터 무어인의 지배를 받아왔기에 기독교인들과 이슬람교인들이 서로 반감 없이 이웃으로 잘 지냈어요. 톨레도 역시 무어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기독교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었죠. 그런데 톨레도에서 정치적 암살 사건이 발생하고 내란이 일어났어요. 알폰소 왕은 이를 제국 확장의 기회로 삼고 질서 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톨레도를 공격했어요. 알폰소 왕은 엘시드에게 톨레도 공격 지휘를 맡겼어요. 또다시 엘시드를 위험에 내몬 것이었죠. 엘시드는 승리했고 400년 가까이 무어인이 통치했던 톨레도도 이제 알폰소 왕의 영토를 편입해 지배를 받기 시작했죠. 무어인들과 기독교인들은 한마음으로 정복자 영주라는 뜻의 엘시드 캄페아도르라고 외쳐대기 시작했어요. 엘시드라는 별칭도 이때 생긴 거죠. 하지만 알폰소의 의심은 계속됐어요. 엘시드가 왕권을 누리고 명예를 쌓는 거라고 말이에요. 농민들이 알폰소 자신이 아닌 엘시드를 외쳐댄다는 이야기를 듣곤 더욱 분노했고요. 그때 저는 우리의 행복한 나날이 곧 끝날이라는 것을 예감했어요.
알폰소 왕은 가장 충실하고 유능한 신하인 엘시드를 추방했어요. 그를 따라간 것은 그의 애마인 하비에카밖에 없었죠. 저와 두 딸은 카스티아의 수도원에 남게 되었어요. 엘시드와 헤어지는 건 저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어요. 엘시드는 한겨울에 카스티아에서 홀로 방랑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방랑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 용병과 병사가 엘시드를 따르려 했기 때문이죠. 얼마 되지 않아 작은 군대를 소유할 정도가 되었어요. 하지만 엘시드는 카스티아를 계속 떠돌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물러 있을 성과 영주를 필요로 했고,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원하던 바를 이루게 되었죠. 사라고사 영주인 모타미드는 뛰어난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다른 무어인들처럼 시인이자 예술가였어. 무어인의 문화적 업적은 정말 대단해서 다른 유럽 민족들이 야만족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엘시드는 모타미드의 화려한 궁전에서 산해진미를 즐기며 지냈어요. 모타미드에게 받은 값비싼 선물들 덕에 엘시드는 부자가 되었죠. 하지만 엘시드는 여전히 카스티아를 섬기는 충실한 신하였어요. 그는 모타미드를 설득해 조약을 맺게 했고, 사라고사는 카스티아에 편입되었죠. 엘시드는 한 번도 알폰소 왕을 적대하지 않았지만 동맹을 맺는 것보다는 무어인들로부터 공물을 받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베렌게르 백작 같은 영주들은 적대했어요. 베렌게르 백작은 아주 오랫동안 엘시드의 적으로 남았죠. 알폰소 왕은 엘시드의 병력이 점점 강해지고 명성을 얻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모타미드의 무어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라고사 군대를 보냈죠. 엘시드는 친구인 모타미드를 돕고 싶었지만 주군으로 섬기고 있는 알폰소 왕을 향해 검을 돌 수는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모타미드는 지브롤터 해협 너머에 있는 아몰라비드 왕조의 베르베르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일은 생각 이상의 결과를 초래했죠. 그들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으며 끊임없이 성전을 치르고 있는 광신도 집단이었어요. 지도자인 유스프는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었죠. 그는 수천의 병사와 낙타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스페인으로 쳐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알폰소 왕의 군대는 무너질 것이 확실했죠. 알폰소가 엘시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그는 곧바로 달려갔을 거예요. 어쨌든 엘시드는 결국 자신의 왕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어 베르베르를 대파했죠. 그들의 지도자인 유스프는 아프리카 쿠파였어. 엘시드는 알폰소에게 허리 굽혀 인사했고 알폰소 왕의 기세로 복귀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알폰소 왕은 엘시드가 더 일찍 오지 않았다며 붕괴했고 그를 다시 추방했죠. 더구나 이번에는 나와 우리 애들까지 구금했어요. 나는 카스티아 지하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엘시드는 다시 추방자가 되었고 환영해줄 무어인도 없었어요. 황량한 카스티아를 떠돌면서 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낙담하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엘시드의 소문을 듣고 여러 용병들과 기사들이 그를 따르겠다고 나선 거죠. 엘시드가 남쪽으로 이동해 갈수록 기독교인, 이슬람교인들을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군대에 가담했어요. 결국 엘시드는 공토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의 군대를 얻게 되었죠. 알폰소 왕은 무어인 영토의 연안에 있는 발렌시아라는 아름다운 도시를 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엘시드가 더 가까운 곳에 있었고 먼저 도착했죠. 엘시드가 발렌시아를 얻는다면 알폰소 왕의 음모를 피할 수도 있고 다시 닥쳐올 베르베르인의 침략에 맞설 보루도 확보하는 셈이었죠. 하지만 숙적인 베렌게르 백작에
그때 엘시들을 공격하지만 않았더라도 일은 쉽게 풀렸을 거야. 황량한 카스티아 주신들에겐 오렌지 숲과 올리브 나무가 너무 풍족해 보였습니다. 발렌시아는 야자나무 숲과 비단시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물새가 가득한 낙원이었죠. 엘시드는 성과 도시의 방어를 공고히 하고 나와 아이들을 데려왔죠. 온통 바다만이 보이는 성의 맨 꼭대기 탑에서 우린 재회의 기쁨을 누렸어요. 8천 명의 기독교인들과 2만 명의 무어인으로 군대를 편성하고 발렌시아를 왕국으로 발전시켰어요. 엘시드의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었죠. 우리는 알폰소 왕의 세력권 밖에 있었고 베렌게르 백작은 발렌시아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때가 되면 베렌게르 백작을 풀어준 다음 우리 딸 하나를 그의 조카이자 후계자에게 시집보내 평화를 도모할 예정이었죠. 엘시드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렸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유스프가 이끄는 베르베르인들이 진군하는 길목에 발렌시아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발렌시아 왕국에 갇혔고 우군도 없었어요. 엘시드는 여러 곳을 점검했지만 도움을 주는 곳은 없었죠. 기독교 왕국인 나라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카스티아의 알폰소 왕은 엘시드를 도울 마음이 없었어요. 무어인 친구 모타미드 역시 유스프에 의해 사막으로 추방돼 신화 쓰고 있는 여생을 보내고 있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처지였어요. 베르베르군은 밤낮을 쉬지 않고 도시 바깥을 돌면서 방패를 두들기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래도 엘시드는 아군을 진정시키고 기도를 올리며 반격을 계획했어요. 그러다가 믿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어요. 베르베르군을 기습 공격하던 중에 엘시드가 화살을 맞고 말았어요. 기습 공격은 완패로 끝났고 병사들은 엘시드를 데리고 간신히 성으로 후퇴했죠. 엘시드가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시드가 없으면 병사들이 베르베르군의 공격에 버틸 수 없을 거라는 것도. 그래서 전 숨을 거둔 남편을 그의 애마인 바비에카 위에 묻고 그의 거민 티손을 손에 꼭 쥐어줬죠. 바비에카는 그렇게 발렌시아 성벽 위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저 아군 병사들인 내 속임수에 넘어가 엘시드의 죽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를 빌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어인 스페인의 종말이었죠. 베르베르군은 발렌시아에서 후퇴했어요. 알폰소 왕은 자신이 장례식에 갈 때까지 엘시드를 땅에 묻지 못하게 했어요. 도착해서는 엘시드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그를 땅에 매장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죠. 엘시드의 시신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왼손은 그의 거민 티손을 쥔 채로 생전에 그가 무어인에게서 빼앗은 상아 의자 위에 앉아 교회재단 근처에 안치되었어요. 그럼 이제 누가 발렌시아를 통치하느냐고요? 알폰소 왕이나 베렌게르 백작이냐고요? 천만에요. 발렌시아는 제가 통치합니다. 나 히메나 디아스가 죽은 남편의 왕국을 통치합니다. 만약 베르베르인이 다시 발렌시아에 쳐들어온다면 그들은 엘시드가 나를 상대하게 될 거예요.